여보세요? 어? 시동이 안 걸려? 엔진룸 한번 열어봐. 뭔지 봐. 야, 당장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시동 걸어보세요. 완벽하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뿅! 아, 잠깐만. 구독자 선물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 골스로이스와 함께합니다. 제 골스로이스가 드디어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10년 된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전차주가 배터리는 1년 전에 갈았다고는 하지만 살짝 방전이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방전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시내도로만 찔끔찔끔 주행하고 차 오래 세워두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의 전력이 궁금하신 분들까지 또 이하나 TV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 주목하세요. 방전 걱정 말끔히 씻어드릴 거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짠! 바로 이겁니다. 요게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배터리를 안 갈아도 돼요. 시동 걱정, 엔진 떨림 걱정, 뭐 전력 상태 궁금하신 분, 출력 강화, 연비 향상, 매연 감소, 오디오 출력, 에어컨 성능 향상까지 요게 다 해줍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자동차 생명 연장의 꿈,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 구독자 선물 요거 드릴 거예요. 차종, 연식 지금 댓글로 적어주시죠. 영상은 계속 봐주시고요. 광고도 봐주시고요. 뿅! 올겨울 유독 길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밖에다 차 세워놓으면 시동 걸 때 약간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거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하지? 저도 사실 밖에다 차 세워놓으면 시동 한 3번 만에 걸리고 어떨 때는 막 5분 기다렸다 걸리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추워도, 오래돼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도, 그리고 그 왜 스탑앤고 기능 있잖아요. ISG라 그래가지고 이 공회전 시에 자동 엔진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요런 기능을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무조건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스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면 시동이 안 걸리지만 뭐 방전되었더라도 완전 방전만 아니면 막 애가 배터리가 막 죽은 지 며칠 됐어. 막 죽은 애는 못 살리지만 완전히 그 뭔 느낌인지 알죠? 그 뭘지 알지? 그 킹덤에서 그 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 그 뭔지 알죠? 그거. 기름 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주유를 또 해야 돼? 여러분,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면 연비가 안 좋아진다. XO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이게 차량이요. 이 전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을 이렇게 발전을 해서 뭔가 부하가 걸리는데 하여튼 어려운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부하량이 클수록 그만큼 연료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에 전류가 공급이 되면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진짜로 이 제품 안 쓰시더라도 내 차의 배터리 상태는 꼭 체크해야 돼요. 이상하게 기름을 많이 먹네. 이상하게 한 번씩 약간 야 찐빠라고 하면 안. 이상하게 내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네? 이러면 정말 배터리 체크는 필수입니다. 막 약속 늦고 막 회사 지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차 수명을 갉아먹는다고요. 자, 이게 지금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8로 해놨을 때의 음량이거든요. 보세요. 요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3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팔로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자, 이게 보시면 팔로 해놨는데 요 소리가 나요. 단순히 오디오 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그냥 차에서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에 그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전조등도 밝아집니다. 자, 다음 또 좋아지는 게 있어요. 내 차 에어컨 필터도 간 것 같은데 에어컨 가스가 부족한가? 아니 여기 차잖아. 아니 근데 대체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시원한 거야? 차에서의 에어컨은 말 그대로 전기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적 안 계세요? 도로에서 나랑 좀 비슷한 등급의 차, 비슷한 제로백의 차랑 레이스가 붙었는데 내가 꼭 이겨야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에어컨부터 꺼요. 왜냐면 차에게 나오는 모든 전력을 달리는 데 막 집중하라고. 그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차가 전력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에어컨도 좋아집니다. 에어컨이 더 시원해져요.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고요? 근데 에어컨의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배터리 점검하셔야 돼요. 맞다니까. 요즘 환경 문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이 배터리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뭔가 공급이 되고 차가 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매연도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불완전 연소가 줄어들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한 PPL이 아니에요. 배터리를 체크하는 게 차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 차에 보닛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배터리를 여는구나. 대체 얘는 어느 정도의 전력량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10볼트 정도 예상합니다. 왜냐면 얘가 어제도 방전됐었거든. 이거 이 차 배터리 안 좋아. 아,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안 좋은 거야 대체. 으이차. 우와. 여러분,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보면요, 저는 그나마 이거를 어떻게 청소하냐면 퐁퐁 있죠, 퐁퐁. 퐁퐁을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으익 해서 거품을 내서 퐁퐁을 한번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 퐁퐁으로 엔진룸을 청소하는 편인데 대부분 자동차를 사서 팔 때까지 엔진룸 한 번도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엔진룸 안에는요, 열기와 먼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룸 안에 뭔가를 설치한다, 보조배터리를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지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로 돼 있는지, 그리고 열 전도가 안 되는 케이스로 돼 있는지, 심지어는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 제품 줘보세요. 어디 갔어? 줘요, 빨리 내놔요. 이리 줘요. 뭐 할 거냐고요? 감독님, 라이터 줘봐요. 이거 엔진인데 그냥 해? 자, 케이스에는 여기 보면은 열 전도도 안 되고요. 불에 안 타는 무슨 폴리 뭘로 돼 있거든. 폴리카보네이트 난연 1등급. 근데 아무리 PPL이지만 우리 진짜 불에 안 타는지는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설명서. 이거는 뭐 모르겠고. 자, 본품입니다. 에이! 우와! 네, 튼튼하게는 생겼고요. 그리고 접합 부분에다가 되게 잘 해놨어요. 먼지는 확실히 안 들어갈 것 같고 불이 안 붙어야 될 텐데. 이게 왜 안 켜? 아, 됐다. 아, 근데 나 되게 무서운 게 이거 배터리 같은 거는 불 잘못 붙으면 뻥 터지지 않아요? 이거 지금 목숨 걸고 찍는 거잖아. 아, 무서워. 오, 진짜 뭐 난연 1등급 그거 맞나 봐요. 오, 괜찮네. 자, 라이터 받아자. 하차! 아, 지도 못 받아요. 자, 이제 얘를 설치를 할 건데 얘가 또 좋은 게 있어요. 설치가 되게 간편합니다. 그냥 배터리에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연결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이 배터리 점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전 한 번씩 되신 분들 안 계세요? 끼지악! 꽉! 끼악! 이거 없어. 나만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걸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시동을 ON 하면 얘도 켜지고 OFF 하면 같이 OFF 되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열이 전도가 안 좋느냐 좋느냐가 왜 그러냐면, 열대 지방에서는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이요, 평균적으로 14개월, 1년 2개월밖에 안 된대요. 왜? 날씨가 더우면, 뜨거우면 열 전도가 잘 되면 이게 배터리 수명이 주는 거야. 배터리 수명만 주는 줄 알아요? 차에 있는 모든 전기기구의 수명이 같이 줄어요. 그러면 결국 차의 수명도 같이 쪼그라드는 거지. 그래서 열대지방 차들이 좀 오래 못한대요. 뜨거운 지역 차들이. 그래서 얘도 열 전도가 안 되는, 그리고 설치가 편한, 그리고 끼악 이런 감전 안 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요, 원래 98%가 남성 구독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에요, 5%의 여성 구독자분들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반가워요. 여동생들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거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뿅! 오, 진짜 안 붙는다. 오, 보여요, 여러분? 와, 오, 진짜 안 붙어요. 아니, 근데 저 지금 불 붙이고 있는데요. 야, 너 왜 거 멀리 가 있어? 어이없네. 너만 살겠다 이거야? 아이씨, 배터리 폭발을 안 하네요. 괜찮네요, 여러분. 괜찮아. 무서웠어. 자, 지금부터 장착을 하겠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남성분들 주머니 속에 누구나 하나씩 갖고 다니면, 야,
바지 주머니 터지겠다. 네, 이걸로 그냥 전동 드릴로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요걸 풀러가지고요. 여기 틈이 생기면 플러스 빨간색 꽂고 다시 조이고, 그리고 요거 풀러서 틈 생기면 마이너스 꽂고 조이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에다가 벨크로 테이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벨크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벨크로로 붙여서 얘를 배터리에다가 딱 고정하면 요 모양이 돼요. 요러면 끝입니다. 자, 지금 일단 나사부터 풀을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부착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벨크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뗐다 붙였다 하려고요. 여러분이 이게 친구가 좀 빌려달라. 야, 내 차 시동 안 걸려. 같이 놀러 갔는데 그럴 수 있잖아. 야, 내 차에서 계속 에어컨이 좀 약한 것 같아. 니 그거 한 번만 써보지. 야, 한번 해보자. 예, 이거 이렇게 벨크로 이렇게 찍찍이니까는 찍 해가지고, 야, 니 차 갖고 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시동 안 걸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정도 세워놨다 안 걸리고 이런 거면은요, 얘가 완전히 해결해줍니다. 얼마나 멋있어. 야, 열어봐. 내가 해줄게. 촥촥. 그럼 이제 나한테 반하는 거죠. 야, 나 니 해봐 반했어요. 이상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봄인데 다들 연애하냐? 가자. 이제 아유, 보니 닦고 씨. 아유, 남들 연애하는 거 구경 가야지. 오라이. 삐리삐리, 삐리. 얘가 이 차에 전압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방금 스마트 스타터를 꽂았잖아요. 지금 시동도 아직 안 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차의 순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차의 순정은 12.3334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스마트 스타터를 사용을 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는 지나야, 몇 시간 타고 다녀봐야 얘의 진정한 성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걸 어떻게 찍어보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얘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휴대전화 어플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먼저 깔 거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제 차의 배터리 상태를 계속 이런 장비 없이도 꾸준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내 차 배터리 대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문제인지 기계 없이도 핸드폰 어플만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어플 깔고 올게요. 뿅! 자, 이렇게 해서 어플을 간단하게 깔았고요. 그냥 얘가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네. 되게 쉽네요.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운전 전압이라는 걸 이렇게 탁 눌러보시면 현재 제 차의 배터리는 아까 측정한 대로 12.3이고요. 얘는 아직 시동 걸기 전이기 때문에 0.2V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직 시동 걸기 전에는 뭐 연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만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볼 거예요. 한 3시간쯤 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연비가 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뿅.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진짜 이제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 아우, 역시 디젤 차라서 엔진 소음은 좀 있어요. 자, 올라가냐? 오! 내 차 배터리도 올라간다. 아, 그러네. 향상이 되네요. 오, 13.2! 자,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시동을 건 것만으로도 13V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또 실제로 주행을 하면 또 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진짜로 배터리 성능이 향상이 되는구나. 눈으로 보이네요. 우리가 전류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였잖아요. 막 피카츄! 막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휴대전화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요 어플 기능 좋네요. 아니, 근데 이거 파킹 전압은 뭐야 이거? 파킹. 이게 아직 이제 막 해가지고 아직은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이게 내가 주차했을 때 전압의 변화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구만. 세상 좋아졌어 진짜. 요즘 이게 휴대전화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남자친구 검색도 되나?
자, 요거는 그냥 자료예요. 실제로 주차를 하면 요런 식으로 전압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내 차 전압, 파란색이 스마트 스타터 전압. 오, 진짜 주차 중에도 내 차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가 이게 보이는 게 좋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챙겼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내 차도 배터리 약간 걱정된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배터리 시리즈 1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1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스타터를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차종과 연식만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뭐 스마트 스타터에게 응원 댓글 뭐 이런 것도 남기면 조금 이쁨을 받지 않겠어요? 좀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께 고정 댓글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당첨자 두 분 뽑아서 일주일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뿅!